성격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. 흥. 흥이 많은 사람이네. 나 힙합이요, 힙합. 그 순간, 그 기점으로 인해서 AOMG의 그런 몸집이 되게 불안한 느낌이었고, 원래는 메이저 이미지가 더 강했다고 치면 지금은 이제 메이저 마이너로 다 잡고 있는 그런 쿠로가 된 것 같아요. 그 자리를 통해서. 그거 박재범 아니면 누가 해요? 재범 형이 그 표본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아요.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. 약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모든 아이돌들이 좀 더 개방적이게 바뀌지 않을까. 완전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영혼 열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. 이렇게 자유로운 거는 일단은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좀 외국인 만나면 빠졌구나 막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당연히 친해지면 원래 본 그 사람의 본연의 성격을 알게 되니까 그후부터는 인식이 바뀌죠. 자기 주변 사람 진짜 잘 챙기는 것 같고 AOMG 형들한테 진짜 해주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. 그런 형이자 그런 사장을 만날 수 있다는 게. 이거 싸가지 쇼라고 재범이 형 있잖아요, 제이팝. 직코 편 언젠가 한번. 예스. 직코 편 해야죠. 박재범 편보다는 시청률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. 재범이 형 이제 좀 나이도 되셨고 살짝 이렇게 난 이제 떠오르는 해. 내가 뭐 최고니까. 이렇게 박재범 이제 성대모사 하는 것도 나밖에 못하는 거니까. 좋아. 모든 것도 좋아. 머리부터 발끝까지도. 자, 박재범 최고죠. 지코는 거의 아이돌 래퍼 중에 최고죠. 아이돌 빼고도 탑 뭐 한 5, 10 안에 있죠. 응담 패설 봤어요? 응담 패설? 하지 마요. 응담 패설? 응담 패설에서 GD를 이겨버렸어. 와우. 아이돌 최고 래퍼. 아, 서열. 맞아요. 아이돌 서열. 맨 2 해가지고. 내가 근데 갑자기 나한테 같이 공연을 하지. 와. 그래, 기대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, 진짜 다들. 설레.